안녕하세요. 발로 뛰며 김포시의 소식을 전하는 발로 뛰는 김포털 리포터 오세영입니다. 오늘 제가 발로 뛸 곳,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그 어떤 상상을 하든 상상이죠 해서 어머 깜짝이야! 바로 김포시의 하수를 처리하는 공간, 김포시 레코파크입니다. 자, 과연 이곳에서 어떤 일들을 펼치고 있는지 저와 함께 직접 살펴보러 가보시죠. 김포시의 하수 생산부터 처리, 재이용까지 김포의 하수와 환경, 또 시민들의 휴식까지 책임지는 김포시 레코파크들을 소개합니다. 김포시의 하수를 담당하는 레코파크가요,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먼저 탕진 레코파크를 찾아봤습니다. 아, 담당자분을 먼저 만나봐야 알 것 같은데요. 일단 들어가 보시죠. 설비관리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느낌이 살짝 오는데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발로 뛸 담당자 분이신 거죠? 예, 여기 레코파크 담당자 한창훈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김포시의 하수 처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와 봤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레코파크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레코파크는 영어로 리사이클 에코 프렌들리 파크라고, 현재 김포에 있는 김포 레코파크, 통진 레코파크, 고촌 레코파크 이렇게 세 곳에 레코파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김포시만의 명칭입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두 눈으로 한번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보고 싶거든요. 그 과정을. 우선 그러면 안전모랑 착용을 하시고 내려가 보실까요? 아, 좋습니다. 오늘 좀 수월한데요. 착용하고요.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냄새가 조금 살짝 올라오는데 뭐 마스크라던가 뭐 그런 거는 착용을 안 하나 봐요? 마스크가 있긴 한데 마스크를 그러면 드릴까요? 안 쓰세요? 익숙해서. 아, 그래요? 괜찮습니다. 평상시에도 안 쓰세요? 평상시에도 안 씁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잠깐만요. 여기 내려가기 전에 지금 여기 질식 위험 공간, 위험이라고 써 있잖아요. 위험 공간인데 저희가 매일 산소 농도 측정을 하고 오늘은 측정을 해봤는데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도 됩니다. 아, 오늘 그럼 안전하다는 거죠? 예, 안전합니다. 자, 그럼 담당자님만 믿고 한번 조심스레 내려가 볼게요. 예.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이게 점점 내려갈수록 좀 냄새가 심해지는데요? 저는 괜찮은데요? 괜찮으세요? 네. 제가 좀 비위가 약해서요. 되게 안 되겠어요. 잡혔다. 오늘 좀 수월한데요. 아직까지도 저는 좀 여운이 남는 것 같아요. 안에서 좀 제대로 보면서 인터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는 조금 그게 아직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멀찍이나마 떨어져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어떤 처리 과정이 진행이 되는지 좀 자세하게 궁금하거든요. 아까 내려가셨던 곳은 침사지라는 곳이고, 설명을 드리면 1차 침전지, 생물반응조, 2차 침전지, 그 다음에 UV 소독설비, 총인설비 이런 공정들을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깨끗한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365일 가동된다는데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저희 시민들이 항상 생활할 때 24시간 365일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24시간 365일 계속 기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거 레코파크만이 갖고 있는 하수처리 공법도 또 따로 있잖아요. 여기 저희는 바이오스타 공법이라는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폐타이어를 조그맣게 잘라서 그거를 이제 저희 생물반응조에 집어넣어서 그 처리효율을 더 높이는 공법입니다. 그럼 이런 공법들을 거쳐서 깨끗해진 물은 어디로 이제 방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강으로 방류되거나 아니면 재이용시설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깨끗하게 방류되는 그 모습을 제가 직접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김포 레코파크로 가시면 더 큰 설비의 재이용시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실까요? 그럼 담당자님도 같이 함께 가시죠. 예. 네, 가시죠. 거기는 냄새 안 나죠? 예, 거긴 안 납니다. 네, 다행이네요. 물의 변신은 무죄! 김포시의 재이용수로 변한 하수가 도착하는 마지막 공간. 오, 뭔가 굉장히 좀 웅장한데요? 시설이 크다 보니까 이게 좀 시설 자체가 너무 큽니다. 이 재이용시설까지 하루에 처리되는 이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현재 김포 레코파크의 경우는 8만 톤, 그리고 통진 레코파크 같은 경우는 4만 톤의 처리용량으로 지금 김포에 있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시냐. 제가 지금 보이는 요 설비들도 어쨌든 다 기계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혹시나 작동이 잘 안 되거나 멈추거나 고장이 났을 때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대비해서 모든 기기나 설비들은 다 예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날 경우는 네. 예비기기로 다시 돌려서 돌리면 뭐 이상이 없이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는 그 깨끗한 물만 있는 거예요? 김포 에코파크에서 처리된 깨끗한 물이 일로 와서 여기서 계양천이나 아니면 생태공원의 하천 유지 용수로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잘 됐다. 방금 깨끗한 물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짜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니, 지금 말을 좀 많이 했더니 목이 예. 마르거든요. 예. 이렇게 깨끗해진 물, 그럼 제가 이 텀블러에 따서 바로 마셔볼 수 있는 거죠? 아, 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예? 왜 없어요? 깨끗하다면서요? 대용수 수질 기준에는 적합한데 먹는 물하고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체 어느 정도 깨끗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질 기준으로 보면 BOD, 뭐 COD, SS, 뭐 총인, 총질소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저희가 BOD는 3, 총질소는 5, 총인은 0.2 ppm 정도 네. 이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천의 수질보다는 훨씬 깨끗한 정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깨끗해진 요 물 어디에 우리가 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우선 지금 하천 유지 용수나 네. 아니면 세척수, 청소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가능한데 현재 요 재용 시설은 생태공원이나 아니면 계양천의 하천 유지 용수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김에 계양천은 가깝잖아요. 예, 가깝죠. 계양천에 가서 요 깨끗해진 물을 방류를 하면 수위가 어느 정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예, 높아집니다. 그럼 제가 직접 계양천으로 가서 수위가 높아졌는지 확인해 봐도 될까요? 예. 그러면 가보실까요? 물을 찾아 계양천을 어슬렁거리는 김포터를 본 적이 있는가? 근데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수위가 높아진 건지. 지금 현재 이쪽 수위는 보시면 되게 높잖아요. 네. 근데 저 하류 쪽으로 가면 네.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랑 가을철이랑 보시면 네.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름에는 좀 메말라 있나요? 여름에는 좀 더 많고 가을로 넘어가면서 많이 없습니다, 물이. 아니, 제가 오늘 직접 이렇게 담당자님이랑 발로 네. 뛰면서 이 하수 처리 과정들을 쭉 지켜봐서 그런지 뭔가 이 물소리만 들어도 그리고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면서 가슴이 좀 예. 웅장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아, 예. 아, 뭔가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와. 네, 이처럼 발로 뛰는 김포터, 오늘은요 김포시의 하수를 담당하고 있는 이 김포 레코파크부터 그리고 계양천까지 제가 직접 발로 한번 뛰어봤는데요. 오늘 함께 보니까 진짜 보다 깨끗한 하수를 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레코파크 분들에게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담당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기후변화 등으로 물 부족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물 절약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여러분 모두 꼭 동참해 주실 거죠? 저 약속해요. 약속. 네, 오늘 발로 뛰는 김포터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